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바로 드론이 아닐까 하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은 벌써부터 드론 택배를 성공시키는가 하면 실종자 수색이나 다양한 인명구조 활동에도 드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드론은 단순한 취미나 레저 활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 전반에 널리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을 나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드론은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더 바꿔놓게 될까요? 오늘의 강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무인항공기가 탐색을 하고 이런 소형 드론이 사람을 찾아서 구조하는 이런 시대가 멀지 않겠다는 거죠. 최근에는 드론 택시라고 나왔어요. 드론 택시. 무인자동차 같이 나에게 가겠다라고 눌러놓으면 혼자 가는 거죠. 드론 뭐 이제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좀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론이 뭘까? 뭐 영화단 찾아보시면은 슈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거는 결국 무인항공기의 그 별명인데요. 이제 좀 더 세분해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조종하는 취미용 비행기도 있고 요즘에 좀 작아서 사람이 탈 수는 없는 크기인데 저희가 이제 날려서 사진 찍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익숙한 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무인항공기라고 불러야 적합할 만한 커다란 비행기고 또 드론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이 조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승객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타지도 않은 상태에서 택배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이런 드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드론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몇 년 전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또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한 단체에서 크게 몇 가지 미래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단초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말씀은 뭐냐면은 과거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사람의 근력 아니면 사람의 단순한 노동력을 아니면 지능력을 활용을 기계를 대체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아예 사람의 머리까지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까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드론에 적용이 된다면은 이제 지능형적으로 혼자 날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 중에 AI 로봇 분야의 또 중요한 기술을 미래의 자동 교통수단을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두 가지를 꼽은 것이 또 드론과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드론이 되겠고요. 드론은 처음에는 이제 공격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적진을 공격하는 드론을 썼었고요. 이제 기술이 발전했는데 생각보다 발전이 더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전자기술, 통신기술,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드론을 잘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50년대에 돼서야 드론을 많이 쓰기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드론이 활용화된 거는 정말 최근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 드론이 활용화됐고요. 이제 드론이 잘 쓸만하니까 이제 민간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와 같이 생긴 드론이 먼저 많이 활용화됐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헬리콥터 형태의 드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기 보이시는 이 헬리콥터 같이 생긴 드론은 이제 어뢰를 싣고 다니는 드론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서 수송을 한다. 말씀드린 것 같이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한다. 그런 드론도 나왔고 또 이거와 약간 이 계보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갑자기 튀어나온 2010년대에 튀어나온 좀 몇 년 안 됐죠. 2010년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드론이 바로 이런 그 촬영용 드론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 4, 5년도 안 됐어요. 이런 드론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면요. 사람이 안 타고 있기 때문에 통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드론 원격으로 통제를 하고 이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제 시스템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GPS, 통신 위성, 지상 통신 중계 장치 등등과 다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고요. 이 중에서 특히나 통신이 끊긴다면은 이 드론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0년대에는 뭘 하고 있냐면요. 그럼 이거를
이 드론을 우리가 매일매일 써서 이걸로 운송도 하고 아니면 사진도 찍고 하는 걸 아예 상대화하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드론을 날리려면요, 군인은 많이, 군 쪽에서 많이 날립니다만 민간용으로 날리려면은 특히 큰 드론들은 반드시 올해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2000 이런 규정들이 마련이 된다면은 2020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드론을 일반 여객기 날리듯이 화물기 날리듯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소위 말해서 민간 무인기가 민간 공역에 완전 통합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도 주도적으로 열심히 이 절차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분야에서 한 20몇 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대충 이제 그 트렌드가 보이기 시작하죠.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트렌드는 이제 항공 분야가 있고 이제 전자 또 전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또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론이 상당히 이제 소형화되고 고성능화되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90년대에는 컴퓨터가 컸죠. 여러분들 예전에 뭐 386 컴퓨터, 뭐 486 컴퓨터, 386 컴퓨터가 있던 게 90년대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반.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석사 시절에 헬리콥터를 실험할 때는요, 아예 컴퓨터를 드론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땅에다 두고 드론을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줄을 연결해서 그렇게 비행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조그만 컴퓨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드론에 올려볼만 해졌어요. 그게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컴퓨터가 좀 더 작아져서 한 손바닥만 하다고 해야 될까요? 손바닥 반만한 그런 드론들이, 그런 컴퓨터를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2010년대가 되니까 이제 스마트폰 기술에 힘입어가지고 정말 드론이 이 손톱에만한 칩에 모든 컴퓨터 기능이, 모든 드론의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칩이 나올 시절이 됐습니다. 그거가 모자라서 인공지능이 요만한 칩에 올라갔어요. 새끼손톱만한 칩에 올라가가지고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 드론이 사람 짓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드론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인 이런 드론은 뭐냐면요, 정말 카메라 달려 있어가지고 드론이 이 사람을 보고서 날아가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나무가 많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피해 다닙니다. 드론이 자기 스스로 피해 다니면서 사람 쫓아가는. 하늘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줄과 선이 막 거져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 공역이라는 건데요. 일단 크게 군용 공역이 있고 민간 공역이 있어요. 군용 공역은 이제 군의 비행기만 다니는 공역이고 민간 공역은 이제 그 외에 민간이 다닐 수 있는 공역인데요. 우리나라는 안보 특성상 군 공역이 굉장히 크고 민간 공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인천공항 위는 민간 공역이겠죠, 그죠? 근데 이 하늘이 다 똑같지가 않은 게, 특히나 이런 민간 공역 중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항공기, 민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공역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드론이 들어온다면 사고가 나겠죠. 실제로 최근에 캐나다에서 경비행기에 드론이 부딪혀서 비행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드론이 들어오려면은 기존에 있는 민간 항공기가 다니는 길에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안전해야겠죠. 여러분이 요즘에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어린이를 타고 다니는 조그만한 전기 차를 몰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부딪히면은 사고 나고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서로 충분히 안전하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 민간 항공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항공기들과 같이 다닐 정도로 안전 수준이 높은 비행기는 우리가 검사할 테니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비행기는 다 밖에 있어라, 나가서 놀으라고 이렇게 룰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소형 드론이 나와서 소형 드론을 날릴 때에는 절대로 공항 근처에 가지 말고, 또 높이 날아가면 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한 150m까지, 그리고 낮에, 그리고 보이는 한도 내까지 날으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던 것 같이 빨간 줄로 쫙 커서 여기만 날리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드론들입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서 공항에 날린다면 큰일 나죠. 이거 체포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국제법상으로도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들어오는 비행기는 우리나라 비행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외국 비행기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 드론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식으로 현재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규정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 되면은 이 비행기는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비행기는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저희 연구단이 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충분한 안전도가 있고 이러이러한 장비를 갖췄고 민간 항공교통관제소의 관제소의 말을 듣고 따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은 얼마 이상을 안전하고 이런 식의 규정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론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분단 이슈가 있고 이제 군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커다란 드론을 만드는 기술은 꽤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항공 그 업계인 뭐 한국 항공 우주 산업, 대한항공 그 이외에도 많은 그 업체들이 협력해서 또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뭘 것 같으세요? 항공기가 제일 중요한 것. 항공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 영어로 safety입니다. safety. 항공기는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인명,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인명, 또 추락했을 경우에 이제 땅에 있을 경우에 각종 재산, 인명이 손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드론이 또 항공기에 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이 충돌에서 추락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비디오가 나오는데요. 항공기가 어떤 일정한 권역에서 셀이라고 그러는데 셀 내에서 항공기가 테스트 비행하고 이 셀을 넘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해가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항공기를 피해서 안전하게 비행하는 충돌 회피 기술, 그다음에 항공기가 이제 장거리를 비행할 때 여러 셀들을 넘어가는 기술들을 저희가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시게 저 무인 항공기는 내가 본 항공기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 뭐 고수부지에 가시거나 비행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무슨 마트를 가시면은 드론을 파는데 그건 저렇게 큰 비행기들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들이죠.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리고 아래에 카메라가 달린 흔히 말하는 이런 드론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 드론은 또 뭐냐? 이 항공기는 물론 날죠. 하늘을 혼자 날린다는 건 똑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어떤 혁신의 주체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전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리튬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모터 그리고 이제 초소형 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혼자서 날리면은 자기만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그 부인들이 싫어하시죠. 아니 뭐 자기만 재밌네요. 이게 싸지도 않아요. 이게 뭐 몇십만 원, 비싼 거는 1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자기 돈으로 사기에 굉장히 큰 취미거리인데 이게 또 가끔 또 추락을 하죠. 그러면은 또 새로 산다 그러면은 정말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저는 다행히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게 개인으로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이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온 각종 고급 기술을 통해서 거의 추락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비행하시다가 어떡하지 하고 손을 딱 넣으면요. 드론이 갑자기 딱 정지하고서 가만히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신을 수습한 다음에 이렇게 연단의 자신에게 갖고 오는 이런 식의 컴퓨터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날리면은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서 좋은 비디오를 찍어서 이제 방송에도 쓰고 예능에도 쓰고 뭐 자기 개인 취미 생활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생겨요. 용도. 이 드론이 큰 이슈가 뭐냐면요. 자율주행차는 꼭 외부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가 지금 밖에 수만 대가 동시에 다니고 있는데 이걸 동시에 다 통제한다는 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거의 모두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는데요. 이 무인 항공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기존에 있는 항공기들과 같이 다녀야 되고 반드시 원격으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제를 받는 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주면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드론을 가지고서 이 흔히 말하는 해킹을 하게 되면은 드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좋은 방향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 연구단에서는 처음부터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보안 문제를 처음부터 넣어야겠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각종 이 번쩍번쩍하는 이 그림들이 뭐냐면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드론이 안전하게 운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통신을 조작한다든가 GPS를 교란시킨다든가 이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드론의 실용화가 어렵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걸 혹시 드론에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적용을 또 활발히 해보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가끔 벌어지는 해양사고 이런 데에 무인항공기가 탐색을 하고 이런 소형 드론이 사람을 찾아서 구조하는 이런 시대가 멀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이미 각각은 나와 있어요. 각각은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주요 목적이 되겠죠.
그 외에도 저희 연구실은 뭘 하고 있냐면요, 인공지능 연구 활용한 드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잘 보시면은 이 나무가 생긴 이 장애물을 드론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딥러닝 심층 학습을 활용해서 드론이 이런 장애물을 피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또 뭘 했냐면요, 요즘 또 인기 있는 또 드론 레이싱이 있습니다. 드론 레이싱은 사람이 고글을 쓰고 이렇게 보면서 날리는 건데요,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인데요,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정말 드론이 혼자서 장애물을 인식해서 비행하는 것, 그런 것이 또 의미 있지 않겠나 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이 드론은 위에 드론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보시는 이 네모난 프레임을 인식해가지고서 그 사이로 날아가는 것을 다 인공지능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활용이 된다면 이런 건물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도 다 혼자 피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 뭐냐면은 비행기 아래 차가 있죠. 사진이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비행기에다가 뭔가를 달아서 차같이 만드는 건 쉬워요. 사실 비행기 이미 바퀴가 있습니다. 활주로를 달릴 수 있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땅을 달리는 소위 말하는 플라잉 카를 만드는 나르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좀 더 잘 나는 게 어렵겠죠. 근데 이런 형태의 비행은 항상 인류의 꿈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만화에서도 나르는 차, 나르는 우주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심각한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유명한 항공사인 그 에어버스,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이 나를 수도 있고 또 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을 선보이는 건데요. 단순히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작년과 또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 이거를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플라잉 카가 이미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그 어떤 회사에서 이 비행기형 차를 만들었는데요.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조종을 직접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차고도 없긴 하지만 차고가 있다고 하시고 비행을 하려고 저걸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차 가지고서 이걸 몰고서 어디 좀 가야겠네 생각을 하시면은 상암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근처 공항이 김포공항 보는 게 있는데 김포공항이 저 비행기를 날리게 안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항공기는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이 설사 또 이 근처에 또 날릴 수 있는 활주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조종사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조종사 면허증도 있고 저거를 날릴 수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 복잡한 걸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좀 특별한 비행체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이게 보편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드론 택시라고 나왔어요. 드론 택시. 우리가 그냥 타고 조종관이 없어요. 타고 그냥 앉아서 무인자동차 같이 나에게 가겠다라고 눌러놓으면은 혼자 가는 거죠. 이 여기 보시는 그 가운데 있는 사진 드론 택시 이게 중국에서 만든 이항이라는 건데 이항 184라는 드론이고요. 그 아래 있는 에어버스도 만들었고 또 이 공유형 택시에 또 유명한 우버도 나르는 택시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조종을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올라타서 버튼 몇 개 누르면 혼자서 목표지까지 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게 정말 나온다면은 누구나 타실 수 있는 그런 비행체가 된다는 거죠. 벌써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미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정말 이걸 만들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올 초에 저 드론이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성공을 했고요. 저 아래 보이시는 저 날개 달린 저 복잡하게 생긴 비행기는 또 뉴질랜드에서 또 비행이 성공을 했어요. 이건 또 놀랍게도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IT 회사고 또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차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던 바로 그 세바스찬 수린이라는 전 스탠퍼드 교수님이 이번에는 또 자율비행기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이게 벌써 이게 실용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왜 당장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미 날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이미 날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항공기는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러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24년까지 드론을 완성한다고 하는데 드론에 대한 법제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드론 택시도 나오나요?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다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도 다 기술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합의되는 거는 무조건 원격지에서 사람이 그 원격 통제를 하는 그런 개념까지는 허락이 되지만, 완전히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항공기들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양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비행기가 자율 비행은 되겠지만 일단 원격으로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가보자 할 수 있겠잖아요. 실제로 중국이 올 초에 날린 그 이항 184라는 드론은, 유인 드론은 원격으로 통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날리는 거는 괜찮겠죠. 그게 이제 시작일 거고요. 기술이 완벽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나사에서는 한 2025년부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좀 더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이 된다면은 우리가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택배, 그다음에 뭐 광역 감시, 또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제가 보니까 100% 이 미래의 기술들을 다 활용하는 것을 다 보시고 재미있게 또 활용하셔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드론 또 무인항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는 드론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드론의 쓰임새가 굉장히 더 많다고요. 네, 드론은 이미 뭐 촬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택배도 이미 국제적으로는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좀 어렵지만 인구 밀도가 낮아서 안전한 데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약품 이송 또 뭐 혈액 이송 같은 데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드론을 활용한 이런 감시 또 치안 유지 이런 것들도 활용이 널리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그렇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오고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을 걸로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드론을 잘못 쓸 경우에는 일단 추락을 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아무래도 아무리 작아도 한 몇 킬로그램 이상만 되더라도 추락할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만든다면은 굉장히 큰 부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이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드론을 해킹한다든가 해서 이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서 테러에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론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